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입니다.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또 자식들을 향한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진숙 씨 조두남 작곡 그리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노래하지 않고 의미만 생각하면서 그리움을 감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특별하게 오늘 부득이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또 사정상 만나지 못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한 그러한 그 아쉬움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. 네. 그러한 그 아쉬움도 같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. 먼저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움, 고진숙 시, 조두남 작곡. 원래 고진숙 선생은 뭐 시인도 되지만은 또 음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. 그리움, 고진숙. 기약 없이 떠나가신 그대를 그리며 먼산 위의 흰 구름만 말 없이 바라본다. 아, 돌아오라, 아, 못 오시나. 오늘도 해는 서산에 걸려, 노을만 붉게 타네. 귀뚜라미 우는 밤에 언덕을 오르면, 초생 딸도 구름 속에 얼굴을 가리운다. 아, 돌아오라, 아, 못 오시나. 이 밤도 나는 그대를 찾아, 어두운 길 달려가네.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1절도 그대를 그리며 하는 그대가 나옵니다. 2절도 마지막에 그대를 찾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그대를 해서 뭐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운 분의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시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고진숙 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원래 이 작곡자 조두남 선생이 작곡한 이 이제 봉선화를 소재로 가사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. 이 봉선화는 이제 조두남 선생이 이 가사를 지은 봉선화는 이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예수를 담은 그러한 그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후에 이 조두남 선생이 자신의 시와 음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당시 그 고진숙 선생에게 이 멜로디에 어울리는 시를 부탁을 했습니다. 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움에 이 가사가 된 것입니다. 이 곡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. 그리고 고진숙 선생은 1958년 이제 이 부탁을 받고서 그리움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서 6.25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얼굴이 대리석처럼 희었던 한 여대생을 떠올리면서 이 그리움의 시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고진숙 선생은 말하기를 그 여대생이 누구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사람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노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죽은 월남한 문학도였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게 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고진숙 선생은 1935년도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생했습니다. 6.25 한국전쟁 때 월남을 해서 부산사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마산고등학교 음악교사를 역임했습니다.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두남 선생은 선구자를 네, 작곡하신 분이죠.
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별도 소개를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두람 선생이 가장 아꼈던 곡이 바로 이 선구자하고 이 그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두람 선생이 그 돌아가셨을 때그 장례식장에서 이 그리움이 이 곡이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. 네, 이 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네, 고진숙 씨 조두람 작곡 그리움을 테너 김태현 교수가 부르겠습니다. 테너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